TV. 네, 여러분들 네네치킨과 함께하는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인터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리그의 5위 팀끼리의 대결이죠. 바로 스벤와 타투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양 팀의 엔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에이트, 오리, 스파클링, 햄, 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는 소아르, 캐츠, 두윗, 단, 시크릿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타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명확하죠. 스파클링 선수의 포킹형 장거리 챔피언의 그 적중률과 컨트롤 능력을 바탕으로 조합을 짰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낸다라는 부분, 타투는 그런 뭐 장점이 명확하고요. 스베너 소닉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치와 시크릿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챔피언스에서 많이 모습을 보셨던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는 그분들 주축으로 한 경기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엔트리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는 리그 1의 팀이 리그 2를 잡는 어떤 파란을 네. 일으켰다면 과연 두 번째 경기도 그런 경기가 이어지게 될지 선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빅벤 진행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치킨과 함께하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챌린저스 코리아 보시면서 네네치킨 드시는 인증샷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치킨 뭐 박스가 보여도 좋고 치킨 내용물이 보여도 좋고요. 챌린저스 코리아 시청하고 계신 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응모하셔서 저희가 뭐 푸짐한 경품들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 완료가 됐네요. 바로 빅벤 화면 살펴보도록 하죠. 왼쪽 파란색 진영이 타투고요.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스벤우입니다. 타투만큼은 저는 미드 이지를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스파클링 선수가 앞전에서 보여줬던 인상적인 챔피언이 결국에는 이제 바루스 AD이고 포킹 챔피언이었고 이즈리얼이 AP이긴 하나 비슷한 개념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가능성 충분히 높을 것 같아요. 오, 아예 빅토를 밴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미드 챔피언 하나를 밴을 해주는 타투. 네. 자, 칼리사를 밴해줍니다. 스벤우. 대신 그 변수는 있죠. 스벤우 같은 경우에 이제 두잇 선수가 또 아리를 굉장히 잘 다루다 보니까는 그런 포킹형 챔프를 상대가 가져갔을 때 아예 아리 암살 챔피언으로 그걸 극복하는 예, 그런 구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라가스까지 밴을 해주네요. 최근에 많이 사용된 그리고 승률이 좋은 그런 챔피언들 위주로 양팀 모두 밴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피너의 밴. 라이즈. 알리스타는 뭐 본인들 입장에서 밴을 할 이유는 사실 없는 챔피언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알리스타 렉사이 두 개 놓고 봤을 때 둘 다 열고 우리 하나 가져올래라는 생각을 예, 타투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거랑 예, 다른 측면으로 예, 근접 브루저 강력한 브루저를 밴을 해놓고 우리가 그런 포킹형 조합을 가져갔을 때 가져가게 되는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하겠다 요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의 예, 서울 선수 이렐리아를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렐리아를 변으로 줍니다. 타투 이제 스벤의 마지막 밴만 남겨놓은 상황. 블라디미르를 변해주네요. 알리스타가 생각 안 하고 잡는 게 정답이에요. 알리스타는 저 타투 하지만 니달리 요즘에는 니달리 정글이 대세다. 이러면 알리렉사이 예. 바로 알리스타와 렉사이. 자, 알리스타와 렉사이를 줘도 니달리 정글이 그만큼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타투. 증명해야죠. 네. 오리맛 포킹을 보여줘야죠, 한번. 오리 선수가. 자, 타투의 선택. 이렇게 되면 아예 포킹 조합으로 컨셉을 잡아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노틸러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 숨기고 이지리얼에 진짜 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지리얼 또 좋은 게 예전 미드이지도 그렇지만 먼저 뽑았었다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언딜러스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루스부터 야 노틸러스와 바루스 러스랑 루스네요. 뭐 크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죠. 네. 자 바루스와 노틸러스를 픽을 했습니다. 바루스 자체가 이제 그냥 미드 바루스일 거냐 아니면은 이걸 한 번 더 꼬아서 바루스를 갑자기 원딜로 기용한다든가 포킹이 아니라 자 야스오 이론상 포킹의 카운터기는 하죠. 미니언 타고 가서 이니시에이팅 걸어버릴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뭐 어쨌든 서포터로 알리스가 기용된 상황에서 네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콤보 예 콤보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챔피언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렉사이가 됐든 알리가 들어와도 한 번 들어와서 에어본만 시키면 야스오가 그냥 들어와서 우리에게 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하지만 아리 아리로 네. 픽을 해주네요. 포킹 챔피언이라면 두 위 선수는 아리로 게임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었죠. 아리와 11위를 픽을 해주는 스베누. 자 타투 미드바루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페인 아 이지리얼은 안 나오네요. 탑 챔프는 무난하게 간다면은 사실은 에이트 선수는 그냥 나르일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포킹의 말랑말랑한 챔피언들 위주로 가져갔다면은 예 뭔가 양념을 고루해줄 수 있는 챔피언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피즈 이제 또 최근에 헤카림 헤카림은 가져온다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워낙 지금 본인들의 조합에 좀 치명적인 챔피언이니까요. 자 징크스와 카림입니다. 타투는 모든 픽을 완료했어요. 네, 사실 이 분위기에서는 럼블이 굉장히 좋은 픽인데 스타일상 예, 썰 선수는 부르저 좋아요. 리븐 갑니다. 네, 리븐 이렐리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 선수는 자, 이거 리븐까지 나왔다면 탑은 굉장히 핫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하지만 헤카림 대 리븐 많이 봤지만 헤카림이 조금만 템 나오면은 리븐은 그냥 찍어 누릅니다. 굉장히 재밌는 구도예요 이게. 자 타투와 스베누 아마 1경기를 지켜봤을 텐데 그리고 타투도 스베누의 전력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뭐 예측된 조합이었어요. 그 타투는 포킹 조합 포킹 좋아하는 선수들이고 스파클링 선수 포킹 능력은 정말 예 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과연 스베누에게도 네. 통할 수가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픽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주요 챔피언들 룬과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미드 니달 아 섭 정글 네. 오리 선수의 니달입니다. 모스트 챔피언이고요. 알리도 포기야. 성장 주문력에 고정 주문력 마관의 방어력입니다. 보통 정글 니달리는 이 특성을 많이 사용하죠. 네. 초반 정글링이 살짝 힘든 편이에요. 21호 5세트입니다. 특이한 점 없고요. 문글레이브 때문에 니달리는 예, 좀 형이 갈렸어요. 예전 현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후반에 주문력 측면에서 좋다라는 선수들도 있고 문글레이브가 안정성을 오히려 도와줬다라는 선수들도 있고요. 자, 렉사이는 공속과 공격력입니다. 마법 저항력은 성장으로 넣어줬네요. 특성은 21구겠죠? 네. 니달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오레이디 조합이 되는 부분을 니달리의 의외의 딜이 좀 메꿔주는 형태가 됐고요. 타투 조합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위험하긴 하나 극단적으로 좀 한쪽이 치우친 조합은 아니다. 나름의 밸런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봄 선수입니다. 쿨감의 고정 체력, 마법 저항력의 방어력이 21입니다. 단단한 세팅을 넣어줬고요. 특성은 영구 21. 서포터입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선수 알리스타입니다. 마나 재생 들어가 있고요. 방어력이 26까지. 그리고 체력 재생이 들어가 있어요. 오. 마나 재생과 체력 재생. 네, 이게 사실은 라인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회복 능력은 있으나 한 방 한 방이 워낙 알리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선호하는 세팅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렇죠. 영구 21. 유지력에 좀 도움을 되는 네. 그런 룬을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미드바로스 스파클링 선수입니다. 모스트고요. 챌린저스 대회에서도 멋진 경기 보여줬었고요. 이 선수 성장 쿨감이 10%를 넘고요. 그리고 방관의 공격력 마저의 성장 체력까지 넣어줬습니다. 바로스로 아리 상대도 그냥 딱 하나거든요. 매혹 피하기. 매혹만 피하면서 본인이 궁을 넣을 수 있다면 오히려 아리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요. 21-9 세팅 사용을 합니다. 자, 이를 상대하는 두이 선수의 알입니다. 성장 방어력을 넣어줬고요, 이쪽은. 네. 그리고 성장 쿨감의 주문력, 고정 방어력의 마관이네요. 지금 프로 선수들이 마방을 AD 챔프 상대든 AP 챔프 상대든 삭제하고 아예 쿨감 찍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주요 챔피언들 룬과 특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스벤과 타투, 리그1과 리그2에 각각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특히 뭐 스벤우 같은 경우에는 롤챔스에서도 성적이 썩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인터리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또 점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투가 지금 파토스의 경기를 보고 사실 좀 자극을 받았겠죠. 네, 우리도 스벤우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고 스벤우가 어찌됐든 객관적인 지금의 그 성적상 챔피언스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승강전을 목표로 뛰고 있는 챌린저스 코리아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스벤우는 여기서 격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타투는 본인들을 증명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투와 스벤우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치킨과 함께하는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인터리그입니다. 스벤우와 타투, 타투와 스벤우의 경기예요. 빨간색 진영이 스벤우. 30초 남았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데요. 마체테 스타트. 카림. 라인 수업이죠 이러면. 왜 라인 수업 생각한다는 거겠죠. 강타의 카림인데 아예 마체테를 들었어요. 마체테는 라인전 노쓸모 아이템이에요. 예. 단원컨대 노쓸모 아이템입니다. 리븐 상대로 헤카림이 조금만 기세를 타면은 뭐 좀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위를 점했을 때 문제인 거고 역으로 터지면은 리븐이 원래 그렇지만 그냥 예 계속 터트릴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에이트 선수가 어떤 운영을 보여주게 네.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덫을 예쁘게 깔아놨네요. 세 마리 깔끔하게 소리끼리 좀 주고 점프. 먼저 라인서업을 걸었어요. 우리 선수가 먹고 리븐도 정글링. 어차피 뭐 이래 찍고 갈 생각이었으니 네. 느긋하게 파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리사가 확인해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제거. 오, 아슬아슬했네요. 바로 일단은 뭐 두교환보다는 최대한 CS를 먹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자 블루 지역보다는 상대 레드 지역을 먼저 네. 파고들고 있는 타투. 이건 위치상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이거
박세배도 큰일 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네, 가서 버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바텀 가서 원래 다이브해야 되는데 챔피언이 없어요. 헤카리만 마체체 들고 있어요. 그냥 아예 투정글이죠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타워 미는 것보다 라인 최대한 늦춰만 가면서 좀 그냥 손실 만드는 것 정도가 오히려 나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미드에 영향을 줘서 미드에서 스파클링 선수가 파밍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 누가 와라 와라 하고 있는데 네. 안 오고 있어요. 계속 돕니다. 뭐 물론 같이 정글을 도는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진 않기는 합니다만 뭔가 스베누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지구려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자, 일단은 급한대로 드래곤 쪽으로 이동을 해서 드래곤 먹고 있고 바텀에서는 CS가 그냥 버려지고 있죠. 네. 요거를 운영은 좋네요. 그래도 스베누 저기서 타워 더 때려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저거는 그대로 최대한 타워 파괴 오히려 늦추면서 외부 손실 만들어놓고 용잡는 거. 이게 스베누가 한 이게 진짜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자, 그러면서 타투는 그냥 탑을 밀어버립니다. 네. 흑카림은 포탑을 때리고 있지만 막타도 좀 치고 싶을 거예요. 포탑 열심히 때리는 척 미니언 체력 보고 회오리백이 쓰겠죠. 3레벨 한 라인을 더 빕니다. 이 시간은 어차피 딱지도 캐치를 했고. 자, 일단 소라 선수의 립은 이제 3레벨 찍었습니다. 어? 중간에 쳤어요? 어? 이러면 설마 올까 싶어서 약간 방심한 것 같죠? 예, 리븐이 기분이 좋죠? 미드 쪽에서는 뭐 무난한 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5레벨 대 5레벨 플라스크 물약 들고 있는 바루스입니다. 그러면서 바텀에 복귀하고 있어요. 징크스와 노틸러스. 아, 리븐이 좀 힘이 쭉 빠지는 구도인데 어쨌든 리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라인 프리징 최대한 오래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프리징을 감안하고 놓고 봤을 때도 헤카림의 마체테 전투기 그럴싸해요. 그냥 정글이거든요? 네네, 정글 헤카림이에요 지금은. 정글 헤카림이라고 보는 게 맞죠? 아이템 그리고 강타까지. 네, 이게 뭐 타투만의 독특한 전략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도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 뭐 해외리그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보여지니까요. 뭘 타투가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과연 이 스베누르 상대로 그것이 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죠 이 둘은. 네, 반갑습니다. 헤카림은 지금 사실상 쓸모없는 아이템 하나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레벨도 밀리고 있고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파밍이에요. 오, 이거 너무 아픈데요? 네, 점화가 언제나 아쉽죠. 리븐 입장에서는. 헤카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맞으면서 뒤로 라인을 당기기만 하면은 집단이 오면은 파밍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에이트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한 게 맞습니다. 일단 헤카림 집에 가서 체력을 채우러 이동을 했고요. 바텀 쪽에서는 맞았어요. 조금 아픈데요? 땅굴. 영리하게 빠져나갑니다. 아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점화까지 걸어놓고. 아유, 잡았죠. 이건 무조건 잡죠. 두잇 선수 영리한 플레이. 네, 이거는 바루스 콜미스 니달리의 실수. 네, 두 가지 겹쳤네요. 상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리가 로밍을 가지 않고 뭐 1킬을 그대로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 헤카림은 아직 리븐의 성장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 폭킹 좋아요. 아리가 지금 뭐 공 빠졌다고 바루스에게 역으로 킬의 위협을 느끼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미드라인 전만 해도 지금은 스네노 소닉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네. 바텀도 좀 뭐 CS 10개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드래곤도 먹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스벤 입장에서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수수. 그래서 오르벨 아직 블루까지 들고 있습니다. 미드라이너들은 지가 생각이 없어요. 호아르 선수 6레벨 찍었네요. 아이카림 행복한 시간이 네, 이제 끝났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하지만 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는 거죠. 바텀 쪽 오랩 때 6렙이에요. 하지만 노틸러스의 탱키함을 계속 봤는데 자 체력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거 깊숙이 한번 밀어 넣겠다는 거죠. 타치 선수 5레벨 바로 쓰는 집에 가서 여신의 눈물과 롱소드 그리고 신발 구매를 해줬고 아리는 키를 바탕으로 해서 모렐로 로미콘이 완성됐습니다. 바로스 블루 타이밍. 니달리가 초반에 뭐 아무런 일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니달리는 이 시대에 몇 안 남은 후반의 딜링 캐리형 정글러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징크스도 6레벨 서포터들은 아직 5레벨이에요. 카림은 척호병의 사부로에 닌자 신발 정도만 나와도 리벨한테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뭐 살아가겠죠. 싸움. 넥사이가 탑에서 살짝 모습을 비쳤습니다. 잘 피해요 두이선수도 뮤틀 싸움. 저는 스킬샷 피하는 데는 지금의 예, 뮤틀성이 생긴 아리가 더 좋죠. 자 다이브. 자 풍력 미리 써버리고 흡수 못하게 창문도 놓고 잡을 수 있나 데미지가. 잡았죠. 잡았습니다. 열리 빠질 수 있냐. 자 우리 선수 밀어버리고 가지만 힐. 자 생물 한번 오! 와! 자 에어번 대봐 에이트 살았고 힐도 하지만 아리가 피하고 아리가 잡아냈어. 아리가 더블킬. 아리가 성장합니다. 아. 노틸러스만 살았어요. 아이 5대1 타고 됐네요 이게. 순식간에 합류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래곤 두 번째 드래곤까지. 아 제일 큰 리스는 바로스의 전사죠. 그렇죠. 오히려 아리가 3킬째 가져가면서 네 다시 보실까요. 아 여기서 허리 끊다가 그냥 어하게 죽었네요. 이래서 아리 뽑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리만 합류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포탑 데미지도 무시할 수는 없었고요. 깔끔하게 사실 다이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건 스페노가 진짜 잘 맞받아쳤네요. 바루스가 아리가 못 가게 발만 묶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합류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암살각을 줬고 지금 치명타가 됐습니다. 자 아리의 성장을 한번 막아보기 위해 노려보고 있는 우리 선수. 아 아리가 결국엔 모렐로노미콘 나온 다음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가 고통의 타이밍인데 그거를 굉장히 좀 손쉽게 넘기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바로스는 한번 제동이 걸렸고 바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챔피언들도 다수 전사를 하면서 게다가 드래곤까지 2스택 쌓은 스베누 더욱더 좀 여유로워졌어요. 나 아리가 저런 폭풍에 이것도 선수 길이... 너무 무리했는데요. 네. 아무것도 못했네요. 여기는 들어올 게 아니었죠 애초에. 아 이거 조금씩 무너집니다 타투. 아리 그냥 앉아서 킬 하나 더 가져갔어요. 네. 아리는 아 이거 체력 좀 낮아서 포킹이 귀찮긴 하지만 죽진 않아 내가 1600 모아서 집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돈을 배달해줬습니다. 이거 우리 선수 아~ 한 번 더 꽝.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타? 하지만 푸쉬 이속 증가? 이걸 있나요? 이걸 있나요? 사네요. 이걸 있네요. 사네요. 역시 이걸 사네요. 네. 리본에 헤카리마트 솔킬? 이분이 전사했어요. 파랑 생각지 못한 곳에서 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트 선수 네 다시 볼까요? 9렙 때 8렙
체력 반을 내려놓고 시작한 학사였는데 진짜 강타의 칼이 내리. 아 순간적으로. 네, 이트 선수가 잘 봤네요 이건 각을. 스킬이 딱 돌아오는 타이밍에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래서 헬카림으로 리븐 상대하기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주이성 선수의 알이에요. 집에 아직 안 간 알인데 집도 없이 큰 지팡이 확정에 플러스 알파죠 지금. 와 2500골드 방출까지도 되죠? 이러면 사람이 데캠만 갖고 싶거든요 욕심이. 예,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어 헬카림 자 미드 쪽에서는 아리가 네 매혹만 피하면 돼요. 탑에서는 헤카린 살 수가 있죠. 네 살았어요. 왼쪽 빠르게 쳤습니다. 어쨌든 에이트 선수의 이런 움직임은 좋습니다. 디달리 커버가 좀 늦었죠? 자 노틸러스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렉사이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래 싸우는 거네. 타투 입장에서 좋을 게 없겠죠? 8레벨 캐치 선수 1킬 3호씩 기록하고 있고요. 자 수베노가 뭉쳐서 상대방 블루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리까지 온다면 아리 오기 전에 블루 마무리됐네요. 아리는 예상대로 쓸데없이 네. 큰 지팡이 그리고 천가부터 날 둘렀어요. 지금은 바루스의 한방이라든지 뭐 헤카림의 한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조냐를 가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상대가 포킹 챔피언들이 너무 잘 커서 아리가 억지로라도 뒤를 끌어올려서 반드시 암살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마음이 급한 쪽은 타투입니다. 네. 에이트 선수도 뭐 리븐 그렇게 킬했고 갱킹에서 버텼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파밍이 너무 안 돼가지고 템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CS 90개 정도 기록하고 있는 헤카림. 포킹이야 타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리 11레벨 하나만 걸려라. 레벨업도 잘 돼있고 파밍도 잘 되는 상황. 그 사이에 캐치 선수가 미드를 커버해줍니다. 조합이 바루스로 시간 벌고 징크스가 좀 성장만 하면은 타투도 굉장히 좀 할만해지거든요. 네. 아리가 잘 컸다고 한들 지금 리븐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스베노 입장에서 조바심이 날 것도 같아요.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스베노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 드래곤 이것까지 타투가 만약에 상대에게 내주게 된다면 이건 좀 힘겨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스베노 입장에서는 리븐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리븐 라인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헤카림을 좀 싸먹는 찬스를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리븐이 과감하게 팀라인 버리더라도 로밍 통해서 이득을 보든가 이거 네 여기서 또 리븐이 빨리 안 빠지면 지는 구도예요. 스킬 다 빠졌어요. 한번 경험했죠. 리븐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11레벨 어? 밀어주고 매혹? 아리가 하지만 뒤쪽에 아, 좀 머네요. 아리 좀 머네요. 사냥 개시로 빠집니다. 이러면은 손해봤죠 오히려. 자 드래곤 타이밍 드래곤 나와요. 이제 5초 후에 헤카림은 민병대 순간이동 준비하고 있고요. 오 많이 맞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리브는 탑을 좀 밀어낸 후에 네. 합류할 생각이죠. 리브는 킬 먹으면서 클 수 있게 만드는 거 혹은 리븐이 계속 라인 밀게 놔두고 시간을 채는 오래 끌어주는 거 그러면 팀 입장에서는 좀 그런 케어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건드렸어요. 바로 드래곤 가져갑니다. 줘도 되거든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스누 자 노틸로 가요. 노틸로 알리네마 와 그리고 살았죠 렉사이 캐치. 자, 진현봉에서 리븐 돌아오고 아래쪽에서는 캐치, 캐치! 이걸 아, 못 잡고 못 캐치. 이렇게 되면 좀 일방적인 손해인데요. 드래곤 하나랑 바꾸면 안 되는 결과죠 이거는. 드래곤을 가져간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와 어그로 알리 립은 렉사이 진짜 기가 막혔네요. 어? 속? 아, 네 지켰어요.
그러면서 렉스사이드 템이 쭉쭉 남아주고 있고. 아, 글골 벌어지네요. 이거 스베누 승기 잡았어요. 4000골드까지 벌어졌습니다. 몇살 좀 됐으나 버틸 수가 있었고, 그 버티는 타이밍을 뒤쪽에서 시크릿 선수가 알리스타로도 도와줬죠. 다시 포킹을 좀 하면서 단타 구도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드래곤을 가져가는 또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을 상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암살! 와, 딜로 그냥 메우기고 먹고 그냥 알랄랄 하면 넌 죽는다. 이거 바로 나오겠는데요, 템 다음 템. 아, 주위 날이 살아있어요. 2300 골드입니다. 이러면 존이 아니고 그냥 이걸로 딜템 더 뽑아도 되죠. 아리의 선택. 데케. 네, 라바돈의 죽음 모자네요. 그리고 리븐도 어쨌든 7개 양날 돕기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게 스벤과 가자. 3스택, 들고는 3스택을 막은 거 치고 좀 과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전면 한타를 가면 안 되겠죠. 네. 포킹조합입니다, 어쨌든. 대치구도에서 포킹을 좀 해놓고 그런 구도로 가야 될 텐데, 스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건데요. 이거 뒤에서 아, 리븐. 시야코 닿는 상태에서 무리한 포킹 나갔습니다. 네. 뒤쪽에서 리븐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네요. 블루 또 뺏깁니다. 계속해서 이득을 굴려나가고 있는 스베누. 시야를 활용한 잘라먹기 정말 잘해주네요. 다투 딱히 지금 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아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리 블루 있거든요. 저 렉사이까지 11도 있습니다. 뉴스선생 아리가 지금 하드캐리하는 구도죠? 네. 그러니까 뭐 암살자이기 때문에 바로스를 라인전에서 한번 템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외에도 언제나 바로스보다 한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면서 숫자 차이에 대한 압박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 이걸로 사실은 스페너가 꽤 많이 재미를 봤고, 그 중심엔 당연히 뉴스선생의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데카림도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템으로 선을 했는데요. 사실 헤카림도 좀 중후반으로 갈수록 딜템이 나와줘야. 네. 상대가 좀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워 먹어야 되거든요, 헤카림이. 지금 파밍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는 주워 먹는 한타, 근데 포킹적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주워 먹는 것도 누가 좀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네. 떨어뜨려줄 아군들이 없어요. 아군들도 배고파요. 예, 지금 성장이 잘된 상황이 아닙니다. 뭐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는데, 그 콩 반쪽 먹는다고 간에 기별이나 갑니까? 근데 콩이 있어야 되는데 콩 자체가 없어요. 자꾸 그분이 생각나네요. 콩 깐 거 아닙니다. 네. 콩 깐 거 아닙니다. 두 번 말해야 돼서. 13레벨. 백카림이 기분은 좋거든요? 리본 덤벼! 이러면서. 자, 날리스타 와요. 날리스타 옵니다. 루틸까지 와서 궁극기. 궁 안 썼어요. 궁 안 되죠. 네, 안 되죠. 궁 두 개가 빠졌습니다. 아, 또 이 선수가 허리를 딱 버티고 올 테면 와봐라. 남자는 허리거든요. 허리업이라는 또. 그렇죠. 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포킹을 해줘야 되는데, 데미지가 생각보다는 지금 뭐. 네, 잘 안 나와요. 예, 아프게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잘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음 드래곤까지는 40초가 남았습니다. 바론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만은, 어느 한쪽이 바론을 건들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다음 드래곤을 노리고 있는 스베노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드래곤 전에 포킹을 통해서 좀 재미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 자체가 결국 이제 원점으로 돌고 들어서 저 알리스타가 적극적으로 힐을 해주고
아리도 자체로 힐이 있고 하니까는 어떤 포킹잡의 재미를 영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노틸러스라든지 뭐 니달리, 헤카림이 붙는다 하더라도 알리사 하나면 다 해결이 되고, 네. 또 여차하면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담스럽습니다. 달리와 렉사이의 궁합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알리스타 승천의 부적까지 나왔어요. 거리 나오면 바로 이니시팅 합니다. 이제는 아리가 오 라보 우리 선수 삭제됐어요. 알리사 인사 한 번에 주고 네 너희는 이미 죽어있다. 땅쳐도 죽어있다. 위쪽에서는 단선수가 싸먹기 스페노 싸먹기 소아루 리븐까지 순삭이네요. 야 깔끔한 한타였네요. 공간 싸먹는 플레이 좋네요. 그거 막 스킬샷이 사실 정교하진 않았거든요. 빗나간 스킬이 엄청 많은데도 타투 입장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각을 맞는 거였어요. 스페노가 그만큼 지금 템 차이라든지 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바텀 2차까지 밀어내는 스베노. 타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스베노에게도 1승 정말 귀중하거든요. 그렇죠. 자영 오늘 스파클링 선수의 바로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바로스 좋은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많이 알려진 거는 프로는 당하지 않는다. 스베노는 이걸 딱 보여주네요. 자 아리는 조녀의 모래 시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7킬 아리 잡기 쉽지 않습니다. 아리 그냥 상대 만나면 궁으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하나를 죽일 수 있고 위험해도 언제든 조녀로 버티면은 알리스타 리세가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알리스타 지금 무서운 게 없어요. 어 진짜 없나 보네요. 오 자 포킹을 해주고 있는데 데미지가 저희가 알던 미드 바로스와는 네. 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어? 아 길이 안 나요. 뒹굴거졌어요 렉사이. 니달리도 좀 허무한 전사가 몇 번 있었죠. 아 그 사이에 틈이 파랑 나왔네요. 파괴되었습니다. 뭐 지금 민 타워 숫자 자체는 이래도 본 것 같아서 문제는 억제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2차 포탑이거든요. 어 이거 줍니다. 2차를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를 아 이거 안 돼 안 돼요. 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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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약했죠? 거길 왜? 너 생각해봐. 어 야 여기 캐치미 if you can. 아 살았어요. 길이 있었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농락하는 듯한 네네네 상대를 설레게 해놓는 네 아 이걸 이렇게 도망가네요. 어? 어? 아리? 매용? 매용 맞았죠? 헤카린 그냥 아리 아직 궁 남아있죠. 어 포키 더 포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 빗나갔어요. 아 또 빗나갔어요. 알리사 글쎄요 잡힐까요? 정말 안 죽긴 하네요. 자 알리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알리사 잡아내는 성공했고 여기서 혹시라도 아 근데 이게 두 배로 날상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미드 쪽 일단 갑니다. 렉사이도 살아있고 미들 차라도 일단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카투 최대한 폭킹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마지막 찬스거든요. 어찌 보면 억제기가 지금 나가 있어가지고 포탑이 파괴되었어. 아 근데 바로스 만화가 없네요. 이쪽에 블루가 있나? 만화 없으니까 블루 먹을거야. 강승이 칩다는 거. 자 렉사이 12 디달리 12 강타 싸움 일단은 디달리가 가져갔습니다. 한번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따라잡아야 될 글로벌 골드가 많은 상황. 네, 길이 아. 한참 멀어. 이제부터 이거 막아야죠. 네,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프리파밍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네. 그래, 최우속사인 뽑을 때까지 여기서 버티자. 다음 드래곤은 양보할 수가 없거든요. 2분 남았습니다. 2분 어쨌든 후반에 또 하드캐리 할 수 있는 투원딜 조합. 네 무기가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
아리 자체가 암살자 챔프이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투 입장에서는 좀 노려봐야겠고. 이거! 이야, 피해줬어요. 깔끔하게 피했네요. 자, 이런 식의 낚시 플레이가 좀 성공을 해야 네 어떤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에도 리브는 크고 있습니다. 대치가 답이긴 하거든요. 포킹 조합이다 보니까 문제는 그 적중을 시켜야 되는데 포킹 적중에 있어서 선결 조건은 뭐냐면 결국 시야와 오브젝트입니다. 이번 드래곤은 진짜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타투 근데 그 가는 길목을 지금 다 먹혔어요. 스피너에게 리븐 16레벨 리븐도 템 잘 나왔어요. 초반에 약하던 그 리븐이 아닙니다. 네. 헤카림이 아리한테 내성이 없다라는 것도 좀 치명적이고요. 이분이 슬슬 헤카림을 할만해지죠. 하지만 굳이 쇼킬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팀 승리를 생각하면 네. 자 이제 드래곤 나왔죠. 이번에 드래곤을 가져가게 되면 드래곤 4스택입니다 스베누. 아 그냥 주네요. 줄 수밖에 없네요. 부실없겠지만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아, 열심히 포킹했는데 안 맞아요. 어, 매워? 우와, 지리! 뉴틀러스, 테라판. 그러면서 리븐이 스플릿 푸시. 헷갈림 지진 않지만 리븐을 이기진 못해요. 수아르 선수는 어떻게 보면 평캔 연습 이다 생각해도 될 정도 지금 여유가 있어요. 팀이 이렇게 시선 끌면 언제든 바론을 스페누가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리븐도 순간이동 있어요. 헤카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헤카림의 억지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어? 포킹 잘해놨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냥개시 알리스타 등장 하나 일단 정멸로 그 사이에 억제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분 잡고 싶다 잡았고요. 아이튼 저 그래도 참 잘해주고 있네요. 네 레드디가 3 지금 시간이 30분이 흘렀어요. 21분째 흘러가고 있고 네. 스베누 입장에서는 뭐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다섯 번째 드래곤 네. 생각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드래곤은 바론으로 이어질 거고 바론은 억지기로 이어질 거고요. 타투도 어쨌든 잘한 거는 억지기에 밀렸는데 버텼거든요. 네. 그리고 억지기가 어차피 부활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타이밍에 억지기와 타워를 바꾼 거 타택제에서 이득이 됐습니다. 예. 언제나 모든 건 결과로 평가하는 거예요. 스페누도 너무 오용만 믿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븐 17레벨. 아리는 공허의 지팡이까지 완성이 됐네요. 꽝. 바론? 바론? 시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 마드레톤 예측했네. 저는 억제기 쪽을 좀 밀어붙일 생각인가요? 아니면 스베누 그렇게까지 밀어만 놓고 바론을 갈 생각인가요?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무리 안 하네요. 포킹에 너무 예 주눅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리븐 합류합니다. 스베누 판단 좋아요. 지금은 힘 모아서 스플릿 그만하고 힘 모아서 한 군데 쫄는 게 낫습니다. 스플릿 코드로 계속 가게 되면 어쨌든 타투에도 좀
힘을 비축할 시간이 생겨버리거든요. 네,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글로벌 골드 6천 골드 차이 이겼다고 이겼다라고 확정짓기에는 좀 애매한 글로벌 골드예요. 네. 그리고 최근 흐름 자체가 유리한데 못 끝내는 팀은 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오, 완전 세게 셉니다. 7킬 노데스 징크스도 점점 세지기는 해요. 자, 살아계시... 문이야 기다려. 아! 자, 하지만 아, 방생 한 번. 아, 궁도 빛나가고요. 여기까지. 어, 뒤쪽에서 리븐 매우 빛나고 싸먹힙니다. 노틸러스 미랄이 싸먹힙니다. 자, 이제 트랩. 자, 리븐만 먼저. 자, 리븐 1.4, 리븐 1.4, 대천사. 리븐 1.4 잡았죠 이거. 잡았죠 리븐. 잡았죠. 자, 위쪽 봐야죠. 위쪽 앞에서 시간 끌었어요. 징크스가 시간을 잡았습니다. 징크스와 리븐을 교환해준 상황. 어, 그렇다고 막 이렇게 쫓아갈 건 아닌 것 같은데 헤카림이 궁이 없습니다. 알리스타 여사. 자, 카이팅 카이팅. 아리, 아, 아리 쫓아가면서. 자, 헤카림 근데 문제는 아리예요. 이제 나머지 딜러는 아리. 그리고 이쪽은 자, 바루스가 바루스가 남아있는 상황. 서로 2대2 교환. 네. 적당한 교환 정도를 일단 멈췄네요. 어? 무리수? 네, 무리수죠. 네. 가다가 아래로 갔습니다. 옥쟁이도 예, 계속 지키고 있고 타투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캐먹는 거 진짜 좋은 신호거든요. 같이 킬 교환을 했을 때 지고 있는 쪽이 조금 더 웃을 수가 있죠. 네. 자, 스벤은 하지만 간단하죠. 라인 밀어야 됩니다, 지금. 시야 장악할 필요도 없고요. 미드 압박 주면 됩니다. 본라인 좋고 탑라인 좋아요. 미드 압박 줘서 상대 어떻게든 수비하게 흩어져서 수비하게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드래곤 버스트 오용 완성. 게임 승리. 이게 스피노가 지금부터 세울 시나리오죠. 자, 드래곤까지는 이제 30초. 중간에 뭐 소모적인 교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드래곤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력 교환해주면 폭킹 조합 입장에서 땡큐거든요. 맥스 일단 집 갔다 궁으로 복귀할 생각. 어? 아이고 깜짝이야! 대전사? 와, 순식간에 탈진인데. 어? 어, 거의 아리 대박! 아리 대박! 헤카림 리븐 브레이스 노린다는 의미 없어요. 11로 왔습니다. 11까지 왔어요. 자, 징크스 카이팅 알리가 막혀주고요. 헤카림 삭제. 바루스 일단 도망은 갔습니다. 징크스! 문제는 징크스가 죽었죠. 트리플 킬 오용 완성됩니다. 용신강림 11킬째 가져간 아리. 노데스네요. 두잇 선수. 어? 바론 선택하나요? 용이 났죠? 용 먹고 바론. 이어 수베누 드래곤 5스택을 쌌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 오용의 바론까지 될 것 같죠? 바론 쪽으로 이미 뛰고 있네요. 네, 버프 받는 챔피언들이라 바론 녹일 수 있죠 지금. 노딜 두 명의 CD 하나인데 체력이 이렇게 쭉쭉 빠집니다. 아리까지 왔네요. 바론까지 가져가는 스베누. 아리 만렙. 아이고 뭐 늦었어요. 이미 립은 떠났습니다. 아리 루덴 신발 빼고 풀템입니다. 그런 사이에 11루도 3코 완성이 됐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리가 알리와의 환상적인 궁합. 그러면서 11루가 사냥 게시를 통해서 네. 합류하면서 바루스를 쫓아냈어요. 결국 이한테 누가 만들었냐? 시크릿에 알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도망가 봤습니다만은 네. 딜러진을 막아내기가 부족이었습니다. 알리는 사랑입니다. 정말. 아, 다시 가봤나 원정글러. 1대1로 안 돼요. 이달리가 이거 잡아보겠다고 왔습니다만은 보장할 수가 없죠. 렉사이 단단합니다. 가시가보까지 있기 때문에 캐치 또다시 개치미 뷰캔. 어? 전멸 써서 파고 들어서 이거 잡자. 이건 마침 아닌가요? 라는 말을 렉사이 할 만한. 네. 그런데 알리사와 시비르가 탑을 밀러왔네요. 아, 그렇죠. 오,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딜로 그냥 메우기고 보고. 어, 근데 궁을 잘못 썼어요. 궁을 잘못 썼어요, 아리가. 찬양 계시. 감사합니다. 어디 달리? 아스. 아, 아 이거 잡히네요. 이거 순식간에 게임 기울은데요. 아, 만골드입니다. 이거 이대로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일단 귀환. 글로벌 골드, 만골드 차이. 아, 뭔가 역전의 여지를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려운 분위기가 됐네요. 아, 알리스타 진짜 저거 어떡하죠, 저 챔피언? 지금 알리사를 한타 해서 뭐 때릴 수도 없고. 네. 시비를라도 잡아보겠다고 이제 달려들고 있는데! 누가 누굴 잡나요? 순간에 삭제 뒤쪽에서! 와, 아, 마지막에 멋있게 한 번! 바로 수가 없다면, 이 조합의 컨셉 자체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여기서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메인 대포가 부서졌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이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지금 뭐 한 챔피언을 녹일 수는 없어요. 게다가, 미니언들과 함께, 쌍둥이 포탑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스란 챔피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스베누 1승 가져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리그 두 번째 경기 스베누가 타투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챙겨갑니다. 챌린저스 코리아하고 리그2, 리그1 섞여있는 인터리그에서 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베누 입장에서는 소중한 1승을 했어요. 1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몇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했던 게 어찌 보면 한이었는데 상대가 타투이기랍니다만 가져갔고 타투는 아쉽네요. 니달리에 대한 지나친 고평가. 예, 이거 네. 진짜 분명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조합 컨셉을 뭐 잡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스베누의 영리한 대처로 인해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결국 스베누가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준비된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삼성과 MKZ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내 치킨과 함께하는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인터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